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논평을 할 때 논평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의 말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또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직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늘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많은 그런 약점들이나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지금 뭐 여소 야대 때문에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전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개혁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부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지만 뭐 어언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 4년 정도의 흐르는 시간 동안에 선거 공정성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말과 행동을 보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선관위가 정신을 좀 아직도 못 차린 것 같다 이렇게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니까 뭘 질책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언입니다. 오찬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했고, 이날 오찬 참석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마땅히 하셔야 될 말씀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부정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에 비해서 고마운 이야기죠. 그러나 한참 미흡한 말씀을 그래도 이번에 하신 것은 다행입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전현직 고위 간부 등 자녀 특별 채용의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현직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이것에 윤 대통령은 전임에 따른 그 정도의 비용은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여러분, 전임 뭐 비상근 이게 뭐 핵심 문제가 아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과일이 썩었으면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습니까? 썩은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과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선관위 문제가 그런 겁니다. 선관위 문제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소위 썩은 부분이 있었고 그 썩은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썩은 부분이 드러난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에 여러분들 뭐 좀 썩은 부분에 좋은 향기를 뿌려가지고 그냥 악취만 없애고 그게 꼭 같은 이야기가 상근직을 대체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노웅래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의 적을 뒀거나 소송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라며 빼입는 농담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관위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부정채용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 문제를 언론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현재로선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뭐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하고 이런 선관위의 대결 구도란 것도 전 고위직 여러분들 간부들 몇 사람들이 아주 가벼운 그런 처벌을 받는 그런 선에서 아마 결론이 내겠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뭐 그냥 상태입니다. 상태고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적이고 그 위험하고 그 엄청난 범죄 행위를 고쳐서 나라가 다시는 선거 사기범들에 의해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마키아벨리 이야기 끝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참 참새와 같아가지고 눈앞에 이익에만 골몰하고 바로 머리 위에 이런 독수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을 그냥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틈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것은 4월 1일 정도에 나왔던 도둑놈들 사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 득표수 증감 문제를 다룬 책이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도 어김없이 득표수 증감 작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떻게 행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고 이제 후손들이 지도자를 스스로 뽑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